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망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아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봅니다. 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취하였다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목소리> 당신은 세계사릴 선교사입니다. <목소리> 그, 항만한을을업으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의시다도 현재도 미래도 보국의능력국지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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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왜 하나님께 우리의 가거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또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나가실까요? 주의 복음 증 전하는 증인으로 사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후 주후자 우리를 남을고 전다 복음 처해 복음의 증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목소리> 오늘 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부시국에서 부르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최고로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能我们成为福音的证人并且能够享受最高神荣耀的时间 <목소리>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그동안 40일 집중훈련에 임하였던 중남미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今天礼拜当中也有参加四十日集中训练的中南美门徒昨。昨天周六核心礼拜结束之后，我们进行了终讲礼拜。昨天结束这些行程之后，就有人已经开始回国了。이이이今天明天两天时间，他们都会回到自己的国家。 어, 그동안 많은 시간들 참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중한 훈련들을 받아오셨습니다 <목소리> 또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앞서서 물질을 들여가고 헌신하셔서 기중한 일에 신분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또 우리 중남미 귀중한 제자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에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누리고 확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될 부분들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규배 우리는 의성하려 취상속 그 쾌인건지 체질의 부사실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딴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엔다르이 실시의 출회부서어화라. 의사실을 보고 나서는 똑같은 현장입니다만은 사실은 보는 눈들이 달라졌습니다.

체질 뒤에 될 중요한 은약입니다마나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人 다시 말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절대 해답으로 가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도를人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다는 말이죠. 히브리아 5장 9就是他们的救主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지금 나의 묵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절대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에게 각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붙잡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할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린 것이 바로 초대교였습니다 어, 이사야서 이 2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군한 자의 요새시다다成为这些困人的保障 환난 당한 자의 요새이다成为难人的保障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다.成为暴风中的避难所. 폭양을 피하는 거늘이 되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困难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절대 미션으로 주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은의리의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은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의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절대 능력으로 체질되어 있었습니다. 은의이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아니 하고 모든 문제 속에 응답을 찾아내면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이 정말로 절대 각인되고 절대 뿌리내리고 절대 체질되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훈련 이제 마무리하고 떠나는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이세 가지 분명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디에 떠지 간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름 걸음 그름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当中南美结束训练的各位门徒，如果这三个部分能够成为你们的绝对可以根基体质时候，那么在你们的任何的脚步当中，神一定会通过你们兴起神的国。我们想要分享一下今天本文当中来的，就是初代教会没有办法阻拦的圣灵做过的做工是什么？首先，本文第一点就是。 이 성령의 역사는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이定的 초대교회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은 갑기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성령 충만함의 모형과 그림자가 여러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창세기3 9장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그의 주인이 여호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했습니다. 다 주님께 요하이다 통재 요견 요화시다 손이 손반데스 진도 순례.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요셉은 그가 가진 한경의 문제를 뛰어넘었고요. 제 성령 충만當中 유사 초여 자신의 환경 이 초여 자신의 지역의 문제 문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通过圣经可以看到，他也超过了文化的极限，享受了神赐给的应允。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기도했습니다사무엘상1 6장1 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환경을 뛰어넘었고요 사람들의 갈등도 뛰어넘었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변해서 또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과 사람 과의 관계 갈등들과 죽음의 위기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 다윗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한 중요한 고백이 있죠. 다윗은 요요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했습니 내가 사망의 연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그 이유가 니까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이슨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속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오순절에 마가다라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우리의을하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 현장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말미암아된다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 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다했어 我的凡有血그래서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했 그러면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겠다 했어. 이미 구약 시대에 오순절의 역사를 앞두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定了수님이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도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화의상 만토에 외된 성령의 내주 인도 및 작공.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말씀했어요. 바울께서 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14장 16절에 성,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고요. 요한문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제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너희가 권능을 그 얻는다. 그힘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나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 붙잡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是那圣灵必定会向持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말씀했습니다. 신다포도하이快甚至都能刺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 3절에말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 일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멍인조여리 <목소리>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축복 있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도 성령 충만의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일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시간 오순절 이 오순절 속에는 이미 유월절과 수장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월절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 속에는 미래까지 보장된 수장절의 축복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중남미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연진 우리와 중남미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그 새로운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 오순절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결국은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귀중한 영적 추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준비해 놓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에게 붙이셨습니다는 지금 가지 받은 훈련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저는 만남과 사건과 일들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을 귀중한 제자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所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를 한 가지 말씀했습니다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했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절 3절을 보면 바람과 어, 불과 같이 임재했습니다. 2 이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吹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이 본문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람과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화如似火一 바람과 불로 표현했다는 말은 무을말합니까那는如似火는무노 아, 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요, 신문에 아, 뉴스에 텍사스에 160km, 70km라는 강풍이 불어 가지고 지붕이 나라고 사람이 막을 수 없더라고요. 신의쇼과매 창문들이 다 깨어지고요. <목소리> 그만큼 바람의 이대단합다 <위력이> <목소리> 바람의 그 위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 이야어 유럽 쪽으로 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就是的 그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如火一般到什意思呢 구체적으로 임했다는 사실 말이야是具的到了 여러분 <놀람> 바람은 소리가 들리잖아요我能到音 <놀람> 불은 눈으로 보이잖아요火的眼睛看得 <놀람> 구체적으로 임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온 집에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그 결과가 어땠습니까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그들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나아했습니다초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는 능은 다른 언어들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튼히가 전中更加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닌곳는 예수를 주시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 엄청난 귀족도 신비적인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 자랑을 위해서 주신 성령이 아니에요. 성민并不是文章,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음. 은혜와 능력은 복음 전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무식한 사람들이 그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나라 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사람들이 무시간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데충 충만함은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 초대교의 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농촌의 여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부데 유대교의 교권과 로마의 정치 군사 또 그리스의 철학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밀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의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부분들을 성령 충만에서 볼수 있습니다. 看到能超越文化言 오늘 본문의 열다섯 개 지역에서 온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 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차이 수준 또 언어적인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 문화, 지의 언어의 차이가고 그래서 응.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 그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선교 지망생들을 키워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게 해서 보내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선교에 기준한 방법이 있다면은 현인 제자들 불러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미 그들은 문화도 되고 언어도 되잖아요. 수이선교이 올바른 복음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정말로 복음 깨닫고 제자로 세워지면은

그때 보이는 것과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리가 이리저리 따집니다. 这样这样的去要求?" 그리고 또 무모하게 막 그냥 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 불신이 就是盲目的 근데 중 그것이 아니에요. 不是一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영 능력이 제한 복음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에 이 성령의 역사는 제한함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초월의 시공간도 이제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우리 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이이 언어를 준비하지 못한다 지라도어떤 수준과 배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면내필림 교육과 책과 모든 문화까지 다 3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탄리 장군은 남아리 전체 교육, 문화, 전 세계.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他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있습니다啊 네 속에 엄청난 영광이 있다. 그것을 찾으라 이야기하고要找到你 내가 나를 찾으면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 마약 환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신병입니다. 영적인 재앙입니다 결국은 악한 사단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다른 것 다. 열심해도 복음만 모르면 되니까 악한 사단은 계속 다른 것을 심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유해는그우 가르치는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프리메슨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 조금 못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은양만 전달하는 여러분들 주일을 축원합니다各位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무엇을 말합니까어릴 <목소리> 때부터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개개인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역사들을 바르게 전달하자는 라 겁니다 금요일날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치유하고 토요일에는 모듈 랩런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주어진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주일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흐름들을 각자의 맞도록 찾도록 해서

성교와 성교사는 모든 영혼 정신을 살리는 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중남미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디킬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펠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성교대상이다没有基督的我们宣教的对象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성교사다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교의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놓고 구체적인 기도 속에 가세요. 中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另外次的이전까지의 다른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另外的世界. 그게 망대와 여정표, 여정과 이정표예요这就그 붙잡고 아침에 여러분 잠시라도 힘을놓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요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모든 답들을 내야 합니다아침과밤 시간이 되어지면은 낮이 보입니다이것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마만 영적인 힘을 없게 도우리입들게도다 예 하루에 5분이라도 씀미세 시간을 가지세요. 이티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찌리 정말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들로서. 사람들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힘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찾아 누림으로. 왜냐하면 여 왕로 루트, 그리고 루트를 따라가면, 는 정말 숲의 힘입니다. 성은 여러분 대기를 최애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영주님, 축원 여러분이 승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혜 백성들 머리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특별히 우리 중남미 오늘 파송되어지는 많은 제자들과 그들의 나라와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